성화 형 이제 퇴근했다. 퇴근했어요. 덥네요. 이 정도면 열성팬이 아니라 너가 할 게 없는 거야, 대성아. 너가 할 게 없어서 자주 카톡을 하고 그런 거야. 알겠지?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빠. 네. 저 셀리. 헬로우. Nice to meet you, 뉴욕커. 안녕하세요. 어, 비 다시 온다. 이제 잠수라고? 잠수 안 할걸? 걸어가고 있어요. 집으로. 다른 곳과 저 방금 전까지 홍대였는데, 저는 홍대에서 일 안 해요. 홍대에서 일 안 하고, 춘천에서 해요. Be careful, thank you. 아, 내일 밥 먹자, 일 쉬지. 내일 일 쉬긴 하는데, 아, 내일 뭐 있었는데. 확인해, 아, 잠깐만. 확인해봐야 돼. 알아요. 내일 공연 있어요?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? 저 공연 안 하는데 지금. 아 근데 금요일날 단체 버스킹 있는데 다 할지 말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. 만약에 하면은 내일 공연하러 갑니다. 아 연습하러 갑니다. 아씨 우선 못 들겠어. 그리고 비 맞고 갈래요. 홍대에서 금요일날 하는데 모르겠어요. 하려면은 내일 연습을 나가서 안무를 해야 돼요. 제가 못하는 것들 안무 좀 정하야 안녕. 제가 안무 못하는 거 그런 거 해야 돼서 멋있는 연습 고마워. 덥네요. 더워요, 더워.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네요. 또 웃냐, 왜? 야, 정아야, 너는 나만 보면 웃냐? 선다님, 어디 가세요? 저, 집 가고 있어요. 알바 끝나고, 집 가고 있어요. 오늘 그 팬들이 알바하는데 와가지고 오 여기 침대 좋아 보인다. 그야 팬들이 오셔서 선물 받았어요. 그 뭐지? 일단 제주도에서 사오셨다고 하셨는데 제주도 뭐 그 술 초콜릿이랑 아니 저 침대가 그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거 알아요? 이렇게 등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그런 거 있어가지고 놀랐어요. 술 초콜릿이랑 막걸리랑 막 그런 거. 제주도 젤리 이런 거. SY님 안녕하세요. 와우 팬들. 어떡해. 자빠질 뻔했어. 오. 어떡해. 큰일 날 뻔했어. 오 미끄러워. 오 미끄러. 잠깐만. 오 완전 미끄러웠어. 어? 아 손가락 다친 것 같은데? 어떡하지? 손가락 다친 것 같은데?
피가 많이 나는데? 조심해야지, 레알 상황. 아니, 피가 많이 나는데? 어떡하지? 서울의 비와? 서울의 비, 지금은 안 와요. 아파요? 아파요. 아니, 피가 많이 나왔는데? 아, 이거 보여주기가 민망할 정도로 피 많이 나왔는데? 어떡하지? 아, 아파. 아, 너무 아픈데? 안녕하세요. 잠깐만. 아, 너무 아파. 베인 게 아니라, 미끄러져서 손 등으로 이렇게 했는데, 손등이 까졌어요. 아, 손가락이 까졌어요. 여기. 아, 어떡하지? 아파. 집에 와서 소독하면 되겠지. 어디에 다쳤어요? 허리 너무 심한데? 괜찮아요. 내일부터 알바 안 하니까. 가가지고 소독약 바르고 그럼 되죠. 너무 아프겠다. 아, 아픈데? 아이씨. 미끄러워. 아니, 근데 미끄러졌는데 그 제 체중을 손가락 마디로 전부 다 잡았어요. 바보네. 야, 친구 다쳤는데 바보라고 놀리냐? 어? 앞에 안 보고 가니까 그렇죠. 그쵸, 이게 진정한 방송인이죠. 진정한 방송인은 다쳤어. 아, 아파. 아파. 우와, 피 엄청난다. 프로정신 나타나네. 그리고 좀 피가 흐르고 있어요. 조심하세요. 야, 정아야, 걱정하는 척 하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. 걱정하는 척 하지 마세요. 오빠 왜 아픈데 웃어요? 아니, 어이가 없어가지고. 아, 미끄러질 줄 몰랐어. 잠깐만. 땀난다. 그래서 사람은 택시 타고 다녀야 돼. 저녁 먹었어? 어이가 없죠. 집에 가서 아플 정도 눈물만 글썽글썽. 이게 친구지. 야, 고맙다. 걱정해줘서. 아, 땀나. 사람들 이거 보면 놀랄 텐데. 안 보이게 숨겨야지. 와, 갈렸어, 갈렸어. 이거 봐봐요. 누워 봐. 갈렸어, 마디가. 어떡하지? 찬물로 씻고 깊게 다친 것 같은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남자는 병원 가지 않습니다. 아, 장난이고. 아, 집 가서 찬물로 하고 포시딘 바르면 돼요. 소독, 소독. 야, 걱정하는 척 하지 마. 너랑 안 어울리니. 오빠, 제가 다 아파요. 어, 뭐야. 아니, 제가 이거 지금 이 다친 손으로 들고 있으면은 앞에 사람들이 보고 놀랄까봐 이 손으로 못 잡겠다. 잡아도 되겠다? 멋있다. 나 마데카솔도 아니고 남자다. 어, 뭐가 남자예요? 아니, 이거 까진 거예요. 뼈 다치고 막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까져서 피난 거니까.
사실 근데 연고도 안 발라야 되는데 연고 안 바르고 그냥 찬물로 씻고 딱쟁이질 때까지 냅둬야 되는. 어, 다 까졌네. 어우, 어우야. 사람들 되게 웃기겠다. 누가 보면 17대1로 제가 17이잖아. 아니, 진짜 인생 다사다난하다. 가빠지긴 하고. 널디 백 너우 나이트 백. 뼈에는 이상 없어요. 굽혀지는 거 보니까. 웃기다고? 야, 친구 다쳤는데 웃기냐? 아파. 오빠 아프죠? 속으로 울고 있는 거 다 보여. 아픈 것보다 더운 게 심해요. 아, 너무 더운데? 제가 진짜 아프면은 방송을 껐겠다. 혹시 삐지는 거 아니야? 안 삐졌나? 어. 해요. 어, 손가락 이거 너무 따가운데? 따가워, 따가워. 잘생기지? 야, 정아야, 장난치지 마. 남자친구한테나 잘하셈. 연애에서 하시는 거야? 정말. 연애에서 아주 할만 나지? 얼굴 수면대. 집에 가면 더 아플 거 같아. 아마 누우면 더 아플 것 같아. 갈라. 아, 손 다쳤어요, 여러분들. 손 다쳐서 아파요. 너 되게 분장한 것 같은데? 라이브 자주 해주세요. 싫은데, 싫은데, 너 차단할 건데. 어제 라이브 방송 켰어. 잠깐. 아, 손가락 너무 따가운데? 잠깐만. 우와. 와, 진짜 따가워. 집 가는 길인가요? 네. 맞아요. 와, 너무 따가운데, 갑자기? 왜 이러지? 한 대 때리고 싶다. 때려봐. 아, 때려봐. 때려봐, 때려봐. 오빠 약국 들렸다. 아니에요. 집에 연고 있겠죠. 그것보다 습해서 더운 게 더 좋죠. 다친 손으로 핸드폰 잡고 있으면 힘들어가서 아픈 거 아니에요? 아니. 침대도 갖다 버려야 돼가지고 어차피 손가락 막 써야 돼. 아, 따가워. 야야. 대박. 그래서 침대 보고 좋아하셔. 네, 침대 사놨거든요. 매트리스 사놨어요. 헐. 하, 더워. 손가락, 손 다쳤는데 손을 쓰면 어쩔 수 없어요. 잠깐만요. 집에 좀 들어갈게요. 쓸릴 때 아플 텐데. 그쵸? 밴드 바르면 되죠. 아무도 없나 보다. 이리 오너라. 와우.
아이고 시원해라. 와 시원해. 잠깐만요. 더워. 손가락 어떤지 볼까 일단. 아 심각한데 좀? 우와.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고 많이 안 놀랄 자신 있어요? 상처 보고 놀라면 어떡해? 봐도 괜찮아요? 네? 빨리 씻어요, 씻어요. 괜찮아요? 잠깐만요. 어떻게 하더라? 이렇게. 아, 이거 봐봐요. 손톱 많이 길렀네? 손톱 잘라야겠다. 아, 땀나. 더워. 분장한 것 같아. 저는 여기에 약이 있어서 밴드 있고 손톱 볼 때가 아니 이게 왜 있어 백종원 집밥 백종원 이거 뭐야? 어? 연고가 없나? 연고가 없네. 오. 뭐 됐다. 일단은 물로 한번 씻어볼게요. 아프겠다. 따갑겠다. 여러분들 안녕. 안녕 안녕 인사해줘요. 안녕. 끝난다. 안녕. 핸들 룩 나이스. 손 멋있대. 감사합니다. 안녕. 바이바이.